자, 그 다음은 이제 동계 스포츠의 구기 종목이 있죠. 구기 종목이 바로 두 종류가 있죠. 이 바로 이 아이스 하키하고 컬링이 있어요. 이쪽에 있죠. 이쪽에 아이스하키하고 컬링이 있는데, 밑에가 아이스하키고 위에가 컬링이에요. 컬링인데, 아이스하키는 사실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일단은 아이스하키에서 쓰는 공은 퍽이라고 부르고 곰으로 만들었어요. 원래 여름에 필드 하키가 있어요. 필드 하키는 땅에서 하는데, 그거를 얼음 위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널리 행하고 있는 겨울 스포츠이고요. 캐나다는 거의 국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는요, 제일 마지막 날에 아이스하키 결승이 열려요. 그렇고요. 이제 원래 하키랑 비슷한 놀이가 밴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캐나다로 건너온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의 하키가 된 거고요. 그래서 캐나다 스포츠가 된 거고요. 1924년 샤모니 동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됐고, 관중 동원이나 매출의 거의 절반을 거의 혼자서 다 먹어요, 아이스 하키가. 그래서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마지막에 치르는 그 전통이 있어요. 그렇고, 그래서 밴쿠버 동계올림픽이 아이스하키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이스하키는 예전에요, 2011년 스탠리컵 파이널에서 밴쿠버 커넥스가 보스턴 브루인스한테, 미국 팀이죠, NHL, 그래서 파이널에서 7차전에서 져가지고 우승컵을 놓치니까 폭동이 일어났어요. 편파 판정 시위가 있었고,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폭동이 있어가지고 밴쿠버 경찰로 진압이 안 돼가지고 ICMP, 캐나다 연방 경찰이 출동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부 스포츠 팀들은 장사가 망해가지고 연고지를 미국으로 이전한 케이스가 있어요. 몬트리올 엑스포스라는 메이저리그 야구팀이 있는데, 그 팀이 그래서 구단 매각하고 2005년에 워싱턴 내셔널스로 연고지를 옮겨버렸죠, 아예 워싱턴 DC로. 그렇고, 미국에서 망하던 팀들이 특히 남쪽 지역인 애틀랜타 지역에서 연고지가 아이스하키가 망해가지고 캐나다로 연고지를 옮겨서 거기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애틀랜타가 워낙에 그렇게 스포츠 쪽이 많이 인기가 있는 쪽은 아닌데, 1996년에 애틀랜타 하계 올림픽이 있었죠. 그래서 애틀랜타는 농구 그 스포츠 장사 자체가 장사가 잘안 되는 도시예요, 애틀랜타는. 야구팀에서는 그나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만 좀돈좀 버는 정도지. 근데 이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진짜 얼마나 돈 벌기 힘들었냐면, 한 십몇 년 연속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약간 좀 인기가 좀 커진 거야. 자, 그렇고요. 그래서 피리어드로 해가지고 20분씩 세 번의 피리어드를 치르죠. 중간에 휴식 시간 15분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승부가 안 가려지면 5분 동안 서든데스 연장전, 골든골 제도예요. 축구에서는 지금 실버골로 바뀌었죠. 그 연장전에서 승부가 안 갈려지면 슛아웃, 축구의 승부차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슛아웃을 해가지고 3명씩이 나와가지고 골키퍼하고 1대1 대결하는 거예요.
근데 승부차기 때는 키커가 절대적으로 유리한데 아이스하키는 골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거기다 슈터는요 중앙선에서부터 퍽을 몰고 와가지고 슛을 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는 동안 골리가 위치를 잡을 수가 있어요. 슛아웃은 그게 달라요. 근데 핸드볼은 그 슛아웃이 그거죠. 승부차기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슛 던지는 거죠. 핸드볼은 그렇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 때는요. 원래는 선수 2분간 퇴장, 5분간 퇴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장전 때는요. 파워플레이 때 선수 퇴장이 아니고 필드 플레이어를요. 한명더 집어넣어요. 파울 당한 팀에서. 그렇고요. 아이스하키는 그래서 골리가 한 명이 있고 라이트 디펜스, 레프트 디펜스, 그리고 라이트 윙, 레프트 윙, 센터 포워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총 6명이 주전으로 껴서 경기를 해요. 하는데 뭐냐? 골텐더가 있어야 한다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경기 종료 직전에요. 진짜 뭐 아니면 도승부로 골텐더를 빼고 필드 플레이어만 6명이 뛰어줬어요. MT는 거의 무슨 뭐 골키퍼까지 공격에 가담하는 수준이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참 필드 플레이어 총 플레이어 6명인데 로스터 23명이고 골텐더 3명하고 스케이터 20명을 쓰는 이유가 경기 중에 무한정 교체할 수 있고요. 선수 교체는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체력 소모도 커요. 그래서 농구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막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운영하는 거죠. 그렇고 막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선수들 많이 바꿔줘요. 로스터들을. 네, 그렇고요. 하여간 좀 약간 상세한 거는 그냥 여기서 넘어갈게요. 여기서 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컬링. 자, 컬링은 사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 굉장히 인기가 커진 종목이죠. 이번에 그 경북도청 컬링팀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사실 좀 이쁜 선수들이 좀 많아. 여기 보면 컬링 대표팀 내가 한번 올려줄게요. 컬링 대표팀 이번에 경북도청 대표팀 선수들이거든요. 여자부 국대에서 이번에 한 팀이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부 컬링팀인데 뭐냐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영미, 김선영, 김은정 김경애 그리고 김초희 선수가 있고 가운데에 김민정 감독이 있죠. 그래서 얼음판위에서요 구기 종목이에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는 구기죠. 그래서 스케이트가 아니고 바닥이 잘 미끄러진 재질로 특수 제작된 신발이 있어요. 그래서 하우스라고 불리는 얼음을 깐 경기장 내 표적을 향해서 그 스톤을 굴리는 데 그걸 투구라고 해요. 근데 일반인들 생각에는 그냥 닥치고 빙판을 그 빗자루로 졸라게 걸레질을 해가지고 슉슉슉슉 졸라게 걸레질을 해가지고 하는 그 경기를 생각을 해요. 청소를 겁나게 잘해야 돼. 근데 사실 어느 정도 규칙을 알고 나면요 알까기 버전이라고 보면 돼요.
알까기라고 보면 돼요. 진짜 컬링스톤은 진짜 바둑알로 비유를 하고요. 바둑하듯 치는 사람 손가락을 스톤을 밀고 바닥을 쐬고 뭐 속도를 조절하고 뭐 움직이는 선수들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데 그 알까기가 핵심이 거잖아요. 자기 알은 살리고 그 자기 알로 그 상대방의 그 알들은 그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이 자기 알이 가장 많이 남게 하는 종목인 것처럼 컬링은 원안에 자기 편의 그 공들을 컬링스톤을 얼마나 많이 남기느냐 그 얼마나 더 밖으로 쳐내느냐 그런 거를 겨루는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끄는 국가는 당연히 캐나다고요. 그 캐나다는 진짜 생활체육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얼음이 얼면 돌덩이를 굴려서 즐기던 게임이 컬링이었어요.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 출신 이주자들이 캐나다로 가서 스포츠 경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가노 동계올림픽 때부터 정식 종목이 됐고요. 진짜 막 빗자루 쓰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컬링 종목들이 그 이번에요. 뭐냐 쭉 내려가서 좀 얘기해 볼게요. 국내에서의 위상. 그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진짜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만 몰빵을 시켰어요. 심지어 태릉 선수촌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도 잠은 근처 여관에서 자고 식당에서 그 밥도 못 먹는 그 대표들 팀이 있었어요. 근데요, 동양에서는요, 그 신체 능력보다는 집중력하고 기술이 더 중요시되거든요. 그래서 그 동양인한테도 좀 유리한 종목이다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도 이제 좀그 집중력은 이미 양궁, 수싸움은 바둑에서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소치 동계올림픽 때부터 이제 출전권을 땄어요. 그래서 그 경상북도 의성군에 가면요, 국제 규격 컬링 전용 경기장이 최초로 만들어졌죠. 지금은 강릉에도 컬링 센터가 있어요. 올림픽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래서 현재 강릉의 그 컬링센터 굉장히 지금 핫하죠. 그래서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다들 기대 안 했는데 현재 컬링이 인기 스포츠가 돼버렸지. 그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컬링 경기 중계를 많이 했잖아요. 그 생각보다 재밌어. 그 구기 종목이니까. 그리고 그 다른 경기에 비해서 야구처럼 야구가 9이닝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컬링이 10엔드까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야구 종목 같은 것 때문에 약간 기대 스포츠가 돼버린 거야. 그 그래서 뭐냐? 컬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번에 그 방송 시청률 보니까. 그리고 그 여자부에서는요. 세계 랭킹 1위 캐나다를 그 후공 때보다 선공 때그 8점 중에 5점을 스틸로 따내면서 그 캐나다가 9엔드인데요. 1점을 거의 확실히 딸수 있는 상황인데 2점 따려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3실점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캐나다를 이겨버렸죠. 그 그리고 뭐냐 세계 랭킹 2위 스위스는 10엔드에서 기권시켜버렸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컬링 여자팀이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그 현재 그 뭐냐 풀리그 1위예요. 현재 풀리그 1위여가지고
사실상 지금 4강 진출은 확정됐어요. 4강 안에 들면 이제 4강전, 결승전 해가지고 토너먼트를 가지고 금메달 딸수 있거든요. 지금 메달 가능성이 생겼어.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요. 그 남자부 마지막에 한일전인데 이것만 이기면 된다고. 그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대한민국은 아 남자부는 지금 8위에 그쳤고요. 그 근데 이제 오늘 낮에 그 경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거는 아마 오늘 중계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그 컬링 또그 남자부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내가 중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아침 내가 오늘 오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오늘 밤에 여자부 컬링 그 이제 마지막 경기가 있는데요. 오늘 두 경기 하거든요. 근데 그 남자분은 일단은 그 한일전만 이기면 된다. 그 개최국에서 일단 경기 시간대도 굉장히 좋은 시간대로 잡혀가지고 그 방송 시간이 되게 압도적이 됐어요. 컬링이. 그래서 이번에 컬링이 되게 인기 종목이 됐고 그 뭐냐 휠체어 컬링도 있어요. 가족 스포츠예요. 그래서 대표팀 선발전에서 1위를 한 팀을 그대로 대표팀을 선정하기 때문에요. 그 대표팀 선수 중에 막 가족들이 껴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이번 같은 경우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우는요. 그 김영미 선수, 김경혜 선수가 자매고요. 이기복 선수, 이기정 선수가 쌍둥이에요. 쌍둥이 현재고 그 뭐냐 서로 그런 친구 사이 의성 여고 그런 출신들도 있고요. 사실상 거의 가족 같은 팀이죠. 그래서 이번에도요 그 여자 국가대표팀은요 경상북도청 팀이 그 경상북도 팀이 그냥 그대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팀 대항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거예요. 개인별로 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이번에 어쨌든 오늘 동계 종목 중계는 제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가 중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제가 네, 오늘 교육 방송이 좀 망하긴 했는데 오늘 좀 망하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네. 그냥 동계 스포츠에 이러이러한 종목들이 있다. 오늘은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렇고요. 자, 일단은 제 오늘 그 일단은 그 컨텐츠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